끝나요. 적수는 적어봤더니 네. 어떤 곡선도 쓰지 마세요. 아, 곡선이 왼수요. 저 여기다가 이제 화랑 점점 동그란 거 하나만 딱 해주면 돼요. 요게 어디 가면 대내 이쪽에 저 외척 내실까지 가요. 중내 수도관 이게 어디 가면 지금 요거 자른 거요. 미리 말씀 요거 자른 겁니다. 요거 잘라갖고 위에서 보는 거요. 위에서 봐요. 됐어요. 저 빨리 됐죠. 예. 네. 요 안에만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만. 그래서 척수의 정각 후각하고 요 개념을 대부분 아는 분도 다시 한번 요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이제 뿔이라 그래요. 이걸 후건이라 그래요. 이걸 정건이라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백질이요. 백질. 통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요 안은 다 세포들이요. 그리고 요 안이 다 세포들이요. 또 요 안이라 게 이거 아니요. 요 안이 요 안. 네, 요 안이. 됐죠. 이 단면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고속도로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두 개 고속도로요. 그리고 요것도 고속도로인데 요것도 고속도로요. 그러니까 이게 H자 됐는데 H자 속만 세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세포들이 여기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커요. 여기 있는 게 피라미드 세포예요.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쪽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대생들이 항상 그걸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워낙에 자꾸 헷갈리니까 그걸 잘 암기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H바를 내가 요렇게 감싸한다 생각하면 돼요. 감싸하면 어떤 식으로 이쪽에 있는 세포들의 역할이 구분되느냐 하면 요 근데 대략 가운데 선을 끄갖고 가운데 이렇게 해갖고 일로 가면 이쪽으로 갈수록 멀리 가면 이걸 뭐라 하냐면 프락시발이라 그래요. 요로 가면 프락시말. 일로 가면 디스탈. 원이부 건이부란 말씀도 해봐야겠어. 디스탈 멀리 말단 사지 말단을 컨트롤하고 이건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서 요렇게 나눠갖고. 요, 이제, 이렇게 중심에 갖고, 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쪽을, 이걸 편견, 신건이라고 그래요. 굴건. 굴건을 영어로 뭐라 하냐. 아이, 스펠링. 굴건. 굴. 이쪽을 신. 정확히 요걸, 요렇게 해보세요. 이쪽은 늘어나잖아. 신장됐다, 그러고. 요건 알통이 되잖아. 굽혀졌다. 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굴. 굴신.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있는 요 세포들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그 유명한 알파. 이 세포들을 알파 모타 누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 운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들이 해요. 그러면 야들을 최종 야들이 다 해요. 손 움직이는 거 주로. 그러면 이게 어딨냐 하면 척수기 때문에 여운 아니요. 여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 밑에 뭐 내가 뭐 저 등을 움직이든지 다리를 차든지 발가락을 움직이든지 다 요게 적용이 된다. 됐죠? 예,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잘 따라서 지금 하나 해줄게요. 그 다음에 DRG는 지금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DRG는 요거 있어요. 요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위를 저 기본적인 해박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쪽 위를 도자리라 그래요. 이쪽을 벤트랄이라 그래요. 그렇게 위에 있다는 거 위에. 위에서 뭐가 있느냐? 야는 그냥 교실이에요. 교실. 교실에 학생들이 있잖아. 됐죠? 교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게 아니고 교실이에요. 교실. 그럼 교실 안에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그래서 그 숫자는 데이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0명, 100명 이런 단위요. 뭐 만 명, 만 명까지는 아닐 거예요. 금방 알아요. 대략 많으면 이게 핵, 일종의 핵인데 이것도 강제 아닌데 적어도 100명 단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말초요, 종초요, DGR이. 이게 척추신경 바깥으로 나온 말초요. 요, 그럼 척추신경이란 말이 뭐냐면 척추, 자, 여러분들, 신경이란 말 그냥 쓰는데 이게 해부학 용어요, 병리적 용어요, 뭐요, 그러면. 신경을 뭘 신경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너브라 그래요. 이게 너브가 뭐야? 자, 혹시 신경이란 말 다 쓰잖아요. 이게 뭡니까? 뭘 신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신경질 난다, 신경 쓰인다, 이런 일반적 용어에 속아갖고 이게 무슨 뭐, 이게 뭐야? 자, 요거의 정의학을 만나면 앞에 12개를 딱 붙이면 되잖아요. 예, 12개 뇌신경,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신경이란 말 이야기 드릴게요. 신경이라는 개념은 세포에서 나온 거예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중에 전기를 만드는 세포를 신경세포라 해요. 신경세포. 그걸 뉴런이라 그래요. 그 뉴런에 나온 가지, 가지를 두 가지로 부르는데 앞쪽에 있는 이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수상돌기, 덴트라이트라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걸 축삭이라 그래요. 이걸 액손이라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신경 다쳤다, 신경을 어쩌다 했을 때는 이걸 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야가 이 전화 펄스를 만들어요. 그럼 야 전압을 안 만드느냐? 만들어요, 야도. 이 세포 전체를 신경세포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아, 또 여기까지 이야기 주나. 이거는 모든 데 전기를 만들어요. 상황이 되면. 근데 여기서 만드는 전기는 굉장히 미약해요.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시그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볼트예요, 마이크로 볼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쪽에 10마이크로 볼트라면 이쪽에는 1마이크로 볼트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약한 게 이렇게 오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그랬다도 또 형식을 안 본 사람은 이거 침이네. 이거 완전 다르네. 이렇게 볼 거예요. 형식을 보라고. 그 내용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 하고 이거 하나도 색다른 거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과학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 이걸 학대해 버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개에 있다가 마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됐나? 이게 다 마개일 뿐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세상에 다 몽거리니까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막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막에서 이 전기가 생겼기 때문에 막을 타고 가는 거요. 그럼 이 막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막 타고 가요. 이 안으로 안 가요. 거의 못 가요. 막을 타고 가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막전이라 그래요. 멤브레인 포텐셜이라 그래요. 그럼 막을 타고 가면,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건 더 큰 막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막이나 뭐가 차이 나는지 물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됐어요? 야, 이 막은 조금 적고 이 막은 큰 것밖에 없지 않느냐. 크기 차이네. No. 일단 크기 차이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럼 이거는 몇 개냐? 이제 또 이거는 몇 개냐? 이건 한 100개 오다요. 이거는 몇 개냐? 이건 이제 어려워요. 공부 초보자는 이건 하나밖에 없어라고 하면 초보예요. 하나밖에 없을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거 두세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뭐 이게 100개 이렇게 되진 않아요.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한 건 하나로 이렇게 그려도 되는 정도예요. 됐나요? 개수가 달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요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은 내가 지금 아이고 이쪽은 다 이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수초하라 그래요. 근데 요 부위는 수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됐나요? 그럼 이쪽은 수초가 돼 있느냐? 이콽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 감각 누런 세포에서 척수에서 좀 이 척수를 아까 내가 그렸잖아요. 요 그리는 요 세포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가갖고는 이게 프리말단이요. 이건 수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상돌기 이쪽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액션이라 그래야 되냐? 이쪽 그렇게 안 불러요 또. 예, 하나하나 구분하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쪽은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간 요 단면을 내가 이거 그랬잖아요. 됐나요? 이 단면에서 지금 요 딱 들어간 입구에서 요 들어가서 시냅스를 해요. 시냅스를 하고 요 안에 지금 이게 척수를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요 D자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에 세포 요거 있었어요. 그럼 이쪽은 칠박같이 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뜨거라 아파 뭐 독약이야 뭐 온갖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약한 게 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 모아요. 뭔데 야를 왜 이렇게 그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포 이렇게 하는 게 자 이게 어떠죠? 이게 세포가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게 세포 한 개라는 거.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 그럼 이게 동그라미 이거 그려는 뭘까? 이거 왜 이렇게 달리 그렸을까? 좋은 질문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세포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를 실체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럴 때 전자 현미경 사진을 봐야 돼.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가.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바이폴라라 그래요. 자, 왜 이렇게 생겼을까? 보여줄게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쪽에 손가락 끝입니다. 손가락 끝이고, 피부고, 이쪽은 어딨냐면, 이쪽은 어디겠어요? 따라오셨나요? 이쪽은 어딨냐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손가락을 이 안에 엮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줘야 이제 알아듣더라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야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지금 내가 척수를 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냅스하는 거예요, 요 끝에서. 됐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센터가 비켜졌느냐? 자, 보통 세포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이렇게 조금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와, 야는 이렇게 됐을까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이야기예요. 야는 귀를 비켜준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적으로. 이게 하이웨이잖아요. 여기 야가 DNA, 여기 뚝, 여기 골기체하고, 뭐, 리보솜 여기 있다면 가다가 저 드들거리가 아닙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게 모양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도어잘리트 강갈리아 핵은 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걸 또 수비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요 감싸는 세포들이 있어요,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야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가 단백질을 만들어갖고 쭉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여기서 간지러운 거, 독침에 찔린 거, 그 다음에 불에 튀는 거, 모든 정보를 빨리 어디로? 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척수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통점, 네. 온도, 촉각, 요 세 가지입니다. 됐죠? 그게 이제 좀 따라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냥 칠바처럼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 우리 모든 요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 프리엔딩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끝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와서,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쪽을 학자들이 덩분을 나눴습니다. 이게 렉시드 총판이라고 저 책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게 1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척수 안에. 야가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적어줄게요. 이 종류가 아까 적어줬잖아요. 이제 요다 하준데. 이게 A, 알파, A, 베타, 그 다음에 자, A 알파하고 A 베타 먼저 할게요. A 알파하고 A 알파가 뭐라 그랬어요? 고유관각. A 베타가 N하고 터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정보가 얼마예요? 네. 됐죠. 그럼 요 두 개는 잘 뜻을, 야는 척추에서 해결해 줄 수 있게, 척추가 이 정보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첫사랑, 그러니까 애인하고 탁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가슴 떨리는 그걸, 그 정보량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감 잡을까? 야가 처리 못 해요. 됐나요? 고유관각 야가 처리 못 해요. 당연히 위로 벌려야 돼요. 그거는 지금 여우에 있어요, 여우에.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로 잠깐 돌아갔고, 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여줄게요. 일로 돌아서, 일로 빠져요. 일로 빠져서 일로 올라가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이쪽 영역이, 이쪽이 뭐냐면 세포가 아닙니다.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하이웨이가 이렇게 U자로 틀어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후섬유단, 포스트리알,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용어를, 이거는 빈 구멍이야. 일단 빈 구멍으로 생각해서 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공부 형식은 뭐냐면 세포냐, 길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쪽은 포스트리알 칼럼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후섬유단이라 그래요. 이게 엄청난 섬유단입니다. 척수 단면의 면적의 30%가 이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적었어요. 애인하고 손잡는 거 딱 그렇게 적었어요.
평생까지 안 잊어버렸어. 그때 떨리는 그 정보를 여차저차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럼 개도 고양이도 다 하겠네? 안 돼요. 개가 뭐 손에 털이 있을 것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탁 터치하면 탁 알잖아. 탁 알잖아. 예. 예. 그거에 손가락 끝이 얼마나, 이 손가락에 무슨 뭐 인공지능 달렸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만이잖아요. 손가락 끝이 위대한 게 아니고 손가락 끝에 살짝 건드리는 그 느낌이 촥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가갖고 엄청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억부터 브레인 전체에다가 동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올라가는 후섬유단. 그래서 여기 후섬유단에서, 자,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걸 PC라 그래요. 그다음 후섬유단이 가다가 이쪽 연수에 가면 이게 데카세이션을 해요. 데카세이션 하는 건 교차한다는 말이요. 고속도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확 90도 꺾어요. 꺾어갖고 여수부터 올라갈 때는 뭐냐면 아예 밴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밴드를. 여러분들 이렇게 저 PCDM 꼽을 때 밴드 형태로 되는 거 보시죠. 그 밴드를 뭐라고 하면 냄니스커스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신경 축사기 수백 개 가는 이 축사기 선 하나를 구성해갖고 요렇게 요렇게 띠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디알 냄니스커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밴드를 신경 해박에서 냄니스커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밴드 형태로 올라가요. 이렇게 갖다 꽂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요걸 PC라 그러고 PC에서 이걸 뭐라냐면 미디알 렘니스커스로 바뀌어요. 이게 어디냐면 메둘라예요. 메둘라.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는 데 어디 가느냐면 자, 요게 가는 데가 바로 자, 그럼 이게 척수가 이렇게 있다가 여우로 올라가면 척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일 없지. 됐죠? 그럼 여우의 척수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우의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뜬 V5. 예, V5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는 지금 요까지 요 메인으로 온 거는 뭐냐 하면요. 간단히 T1에서부터 이거요. T1에서부터 L2, L3 이렇게 적습니다. 요 밑에는 조금 달라요. 또 요 세크랄 여기서 부교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서 오는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적죠. 요 얼굴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예. 네. 얼굴에서 오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살라무스로 가요. 살라무스로 가는데 얼굴에서 오는 거는 살라무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벤트로 레트랄 미디알로 가고 야는 벤트로 포스터리오 레트랄은 레트랄이냐 미디랄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감각이냐? 그러면 자 약자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같습니다. 이쪽은 무조건 하고 뭐죠? 이쪽은 하는 게 동일하게 먼저 이것도 먼저 할 수 있어요. 온도 템퍼러처 그 다음에 페인, 그 다음에 터치니까 뭐 티스만 되니까 프레셔로 합시다. 예. 그래서 내가 목요일 온통촉. 우리나라 말 하세요 그냥 온통촉. 이게 메인입니다. 온통촉. 그 가운데 통 됐죠? 통증입니다. 됐어요. 빨리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지금 뭘로 왔어요? 알파 A 베타라는 거, 요 세포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이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포가 이번에는 또 오는데, 요렇게 와서 야는 똔똔똔 해갖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었어요. 야, 초록색 따라오세요. 야가 이름이 뭐냐면 A 델타입니다. A 델타하고 C입니다. 이거 헷갈려요, 처음에. 자, 정리해 줄게요. 저기 크게 정리해 줄게요. A 알파. 무조건 하고 고유관각. 고유관각인데, 머슬 스핀들하고 골지 텐던 오간에서 오는 프리오셉션. 고유관각입니다. 그 다음 A 베타. 야들 둘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한 행적. A 베타는 뭐냐면, 가벼운 터치요. 터치 속에는 진동도 있어요. 압력도 있어요. 다 해서 터치란 말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두 개가 있어요. 그걸 A,
A 델타라 그래요. A 델타부터는 통증이에요, 통증. 이거는 래피드. 래피드 페인이요, 페인. 아픔이에요, 아픔. 통증이요. 그 다음에 C5, 들어보셨죠? C5. 요게 만성 통증입니다. 그거 하는 점이 이게 바로 슬로우 페인입니다. 이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죠. 됐죠? 요게 계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시냅스를 해요. 척추에서. 야는 척추 레벨에서부터 전부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야들은 사랑 싸움인데 이건 고차위적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야는 터치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유관각이 뭐예요? 고유관각은 적으세요. 몸의 자세예요, 자세. 기본적으로 내 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다 적극적으로 아는 이유, 정보 처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거 A 델타하고 야는 자 오늘 정리하세요. 요 와서 A 델타하고 C는 어렵습니다. 이쪽에서 시냅스를 해요, 시냅스. 이쪽에서 시냅스 해갖고 야는 똔똔똔 어디로 가는가 보여줄게요. 요렇게 이게 중심축이잖아요. 이 중심축을 건너가는 신경 다발을 데카센션이라고 그래요. 예. 또 이쪽에 중추신경 이쪽엔 뭐라 그러죠? 커뮤쇼라고 그래요. 커뮤쇼하고 데카센션. 예. 이렇게 와갖고 어디로 가는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갖고 이걸 타고 가요. 이쪽에 이제 고속도로 갔잖아요.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요. 야들이. 이 안에 꼭 크게 기억해야 되는 두 개의 핵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외척. 이게 이쪽은 전척. 이 굉장히 큰 세포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 빡빡빡 세포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빨간 요 세포들은 요 반 나눠갖고 요쪽에 빨간 것만은 요쪽이 뭐냐면 템퍼러처입니다. 요쪽이. 예. 이게 온도입니다. T. 됐죠? 템퍼러처. 요 파란쪽 이게 페인입니다. 우리의 통증의 가장 그 핵심이 요겁니다. 척추 요것을 처리합니다. 페인. 좋아요. 요쪽이 페인입니다. 예. 요 템퍼러처. 자, 요쪽이 뭐냐면 요 전척. 요 앞쪽이 뭐냐면 촉각입니다. 터치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됐죠? 그래서 이거 이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파이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세 개가 이렇게 모여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들이 드디어 온통촉, 온통촉. 그래, 안개하라 그랬죠. 온통촉이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갖고, 자, 그럼 이거 처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척수 정각이 있고, 여기도 세포들이 있습니다. 요 전부 다 세포들이 있는데, 이 안에, 이쪽에, 이 가운데 있는 세포를 인터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의 숫자 20배는 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뭐 이렇게 발차기, 농구 이런 훈련할 때 훈련이 되는 부위가 되냐면 야들이 아니고 요거 있는 세포들이, 특히 요거 있는 세포들이 야를 제어하는 요게 정교해져요. 이게 10년씩 걸립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피노살라믹 트랙입니다. 그 유명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척수시상로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죠. 시상에서 야들 어디 가냐면, 자, 이제 드디어, 그걸, 이거 이제 이쪽 학자들이 어떻게 정하냐 하면 STT라 적어요. STT가 통증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게. STT라 그래요. 스피노살라믹 트랙. 그래서 이 스피노살라믹 트랙이, 자, 여기서 여기로 간다. 이제 그릴 수 있죠. 이제 여러분 다 이제 하나하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STT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두 팀이 있어요. 대략 요거에 하나가 있고 여기 엄청 큰 덩어리가 있어요. 척수에 요거 요 영역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후척추 손해라 그래요.
자, 이게 후척추 손해가 뭘 하느냐. 예, 후척추 손해가 뭘 하느냐. 자, 해놓을게요. 이게 고유관각입니다. 이때 고유관각은 무의식적 고유관각입니다. 프로프리오셉션.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요게 어려워요. 요게 안타리오 스피노 세레브랄 트랙인데, 요게 명확하게 잘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게 큰 영역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터누런이요. 스피날 인터누런의 트레이닝하고 관계 있어요. 여기 있는 누런들을 트레이닝하는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터누런하고 관계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터누런, 바로 척수에 있는 인터누런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훈련한다는 게 궁극적으로 야두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이제 큰 덩어리 지나가는 게 피질 척수로, 예, 피질 척, 그 유명한, 코티코 스피날 패스웨이.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쪼매는 게 요 앞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덩어리들이에요. 하웨이입니다, 하웨이. 요거 있는 게 코티코 폰타인. 자, 예. 그 다음에 요 코티코 스피날이 요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걸 전척 피질 척수로라 그래요. 안타리오 코티코 스피날. 늘어오는 운동로입니다. 운동로. 예, 모타. 예, 이로 올라가는 감각. 늘어오는 운동. 이렇게 지나가요. 오케이. 자, 요거 아주 기본입니다. 뒤에 있을 거.